네, 블랙보험 전당 시민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이제 3차 기자회견인데요. 저희들 그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진전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 보도자를 통해서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몇 가지 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2차 기자회견할 때 지난 주말까지 민주당 정의당한테 대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접촉을 하였습니다. 접촉을 한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민주당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별 정당 차원에서 이 선거를 치를 경우에 한 7석 정도를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데 그 7석 이상에 대해서 아무 욕심을 안 갖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7석 부분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배치를 하겠다. 후순위로 배치를 하는 것은 예상 득표율을 가정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감사 표시를 했고요.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지도부하고 접촉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듯이 정의당은 현재까지는 참여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플랫폼 정당에 참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16일까지 이 기성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 후보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 각 정당들의 프로세스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12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최종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일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리고 나머지 소수 정당들도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통보를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사실상 마지막 그러니까 최후 통첩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차원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취지를 왜곡시킨 정당인 것이고 위성정당인 거고 저희는 선거법 취지를 제대로 정상화시키자는 하나의 이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와 미래한국당 위성정당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요. 나머지 기자회견문은 우희종 공동대표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두 당 간의 그 조율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에서 저희 공식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 관련 전 당원 투표 결정을 환영합니다. 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미래통합당이 가짜 위성정당,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민의를 약탈, 원내 제1당 탈출을 막기 위해 당을 만들었던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의 현재까지의 결정, 즉 연합정당 불참 결정은 그분들의 그 가치와 소신으로서 존중하며 그러나 함께한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이 총선이 끝날 때까지라도 정의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대표단은 그 지난 주말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를 접촉한 것은 이미 그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내용은 이미 알려졌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며
그 양측의 제안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그런 양보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그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하더라도 군소정당의 비례대표자들과 함께 그 시민을 위하여의 이름으로 4.15 총선을 치르기 위해 각계각층의 범진보 민주인사 및 그 군소정당 관계자들과 끝까지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 특정 정당의 참여 유무를 떠나서 저희는 이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정당과 끝까지 함께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민주개혁정당들은 오늘 10일 목요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플랫폼 정당 저 시민을 위하여 이 공식 입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간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창당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어제 중앙당 창당을 했고요. 오늘 선관위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 군데가 완성됐고 이 오늘 또 그 여건을 만족시키도록 그 지역 그 창당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그 법적인 그 효력은 아마 이번 주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접촉해서 이제 비례의석 일부터 하고 회원님 지역의석 의사를 전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의석 수를 7석 정도로 비례대표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례대표 7석, 예상되는 7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욕심을 다 내려놓겠다. 특히 그 7석을 후순위로 배치를 하겠다. 지금 뭐냐면은 이 우리 시민을 위하여에 제 정당들이 참여했을 경우 비례대표 후보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담겨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20명 이상이 될 텐데 거기에 마지막 7명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고 싶은 것이요. 예상되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상되는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7석을 건질 수도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제안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는 거겠죠. 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그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었고요. 다만 그 당시도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두세 분은 그러한 합의에 조금은 이의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지금 이 전당원 투표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 결정 이게 비례연합정당 합류 수순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이번에 목요일날 지금 당원 투표가 있는데요. 당원 투표는 핵심 내용은 우리 그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를 할 것인가 가부를 결정하는 걸로 저는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 동참하는 정당과 가기 때문에 그 비례 순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빈그릇 정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 자체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정당 간에 합의와 논의에 따릅니다. 민주당과 참여해도 같이 갈까요? 예, 저희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취지가. 네. 네, 소수당과 함께 원래 선거법 취지가 이 소수당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주력을 두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이지만 이러한 어떤 최종적으로는 소수당이 함께 가는 것이라서 이제는 그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우리 입장입니다만 저희 그 시민을 위하여는 그 자체도 동참하는 정당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동참하는 정당들이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가 만약에 동참을 할 경우에 전제로 했을 때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비례 후보도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국회의원들 중에서 컷오프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시민단체들이 서로 빈그릇 주장하시는데 네. 이런 시민단체들이랑 좀 논의를 해보셨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지금 시민들. 네, 기본적으로 뭐 지난주부터 당연히 이제 취지가 같다면 굳이 4분 5열될 것이 없이 하나로 이제 통합 노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와 약간의 결이 다른 건 저희는 보다시피 그 순수하게 시민의 이 참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다른 그 단체는 그 정당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빈그릇 이 정당으로서의 그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어떤 요구를 이 참여하는 정당에게 요구하지 않고 어떤 그 편향된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시는 단체들하고 접촉을 제가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빈그릇입니다. 저희 두 대표도 선거가 끝나면 본직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접촉한 바로는 나머지 단체들은 빈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단체들은 끝까지 완주하기가 저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나의 당규로 저희의 활동은 5월 중순까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많은 분들이 간혹 그 의문을 갖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그 정치적인 목적을 참여하는 정당에게 어떤 요구나 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그릇을 합치게 되면 이제 서로 자기 개파 사람들 늘려고 할 텐데 시민을 위하여서 지지하는 후보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일체 그러니까는 비례 후보 결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여하는 정당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외에 시민을 위하여 같이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정당이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 접촉을 하는데 사실 그쪽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유보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소수 정당들 중에서 미래당이라든가 녹색당 같은 경우는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내부에 또 반대 의견이 또 일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그 정치기업 연합 말고 시민을 위하여의 참여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있나요? 예.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연합에다가 저희 시민을 위하여 하고 같이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를 하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연합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같이 함께 한다면 저희가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정치 활동을 대표적으로 하신 분들이나 정치인은 최소한 합친 모임에서 결정권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 점이 현재 약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정치적인 어떤 개입만 없다면 그 누구와도 참여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 정당 자체에도 저희는 환영하고 열려 있습니다. 개입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막상 다들 들어오시면 비례순번 협상이나 이제 당원 넘기 문제로 좀 의견이 있을 텐데 두 분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네. 과정에 저희가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당들 간의 그런 합의를 그러니까 만들어낼 거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저희는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그 당원 당규는 저희 정당의 당원 당규를 수용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들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석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당들 간에 결정되지 저희들은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 자체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시민단체는 뭐 완주가 힘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그 현실적으로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남은 일정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개혁연합에서 원래 처음에 참여하셨던 사회 원로 그룹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저희 지지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접촉한 소수 정당들 입장들도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정은 굉장히 촉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들은 해당 단체의 공식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3개 시도 등록 완료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3개 시도가 아닙니다. 10개 시도가 다 네. 결정됐어요. 이미. 아, 네. 예. 그래서 10개 시도 어저께 지역 그 다 지역구 지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정당 조직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중앙당 창당을 한 겁니다. 예. 중앙당 창당 대회는 언제쯤? 중앙당 창당 어저께 4시에 공군회관에서 이미 했습니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지금 선관위에 등록을 사무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인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책임 있는 지도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사 결정에 책임적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